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우리 24가 공부했습니다. 네, 어떤 거 공부했어요? 네, 뭐, 춥더니, 어제는 날씨가 춥더니, 오늘은 따뜻해졌어요. 네, 어제는 날씨가 춥더니, 오늘은 따뜻해졌어요. 예. 오늘 한국은, 따뜻해졌어요. 예. 베트남 호치민 어때요? 예. 오늘도 더워요? 예. 아마 오늘도 더울 거예요. 그죠? 예. 항상 더워요. 예. 그리고 어떤 거 공부했어요? 텔레비전을, 예. 켜다. 텔레비전을 끄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불을 끄다. 불을 켜다, 예. 불을 켜다, 불을 끄다, 뭐, 공부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손을 보다, 어떨 때요? 예, 고장이 나다, 똑같아요. be home. 그래서 고장이 났어요. 예, 손을 좀 봐야겠어요. 예, 손을 좀 봐야겠어요. 예, 공부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25가 공부할 거예요. 예, 내용이 달라요. 예,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보세요. 25가 청첩장을 받았어요. 공부할 거예요. 청첩장이, 뭔지 아세요? 청첩장은, 예, 초대하는 글이에요. 예, 초대합니다. 예, 뭐, 예, 초대하는 글인데, 예, 결혼할 때. 예, 결혼할 때, get on. 예, 결혼할 때, 예, 초대하는 글입니다. 예, 결혼할 때 초대하는, 카드. 예, 글. 예, 뭐, 청첩장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청첩장. 청첩장. 예, 따라해 보세요. 청첩장. 예, 청첩장, 있어야 해요. 언제요? 결혼할 때. 그래서 언제 결혼합니다. 해서 청첩장을, 예, 친구들에게, 그리고 친척들, 예,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와 주세요. 예, 결혼식 때와 주세요. 예, 우리 결혼합니다 하고 초대하는 글이에요. 예, 베트남에 청첩장 있어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 선생님 베트남에 있을 때는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청첩장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한국은 청첩장 필요해요. 예, 중요해요. 자, 청첩장을 받았어요. 공부할 거예요. 자, 본문의 내용을 먼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태영이라는 대학 동창한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마이클 씨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을걸요? 아, 네, 생각나요. 지난 가을에 도봉산에 같이 갔던 사람 말이지요. 맞아요. 그 친구 그동안 뜨겁게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결혼을 하나 봐요. 연애의 결혼이군요. 네. 꽤 오랫동안 사귀어 왔어요. 한국 사람은 보통 중매 결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옛날에는 거의 중매로 결혼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해요. 저도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같이 가도 돼요? 그럼요. 마이클 씨가 가면 태영이가 무척 좋아할 거예요. 네, 들었어요?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자, 내용을,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오늘 태영이라는 대학 동창한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마이클 씨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을걸요? 네, 생각나요. 지난 가을에 도봉산에 같이 갔던 사람 말이지요. 맞아요. 그 친구 그동안 뜨겁게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결혼을 하나 봐요. 연애 결혼이군요. 네, 꽤 오랫동안 사귀어 왔어요. 한국 사람은 보통 중매 결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옛날에는 거의 중매로 결혼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해요. 저도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같이 가도 돼요? 그럼요.
마이클 씨가 가면 태영이가 무척 좋아할 거예요. 예, 들었어요? 예, 어려워요? 예, 내용이, 재밌어요. 예, 내용이 재밌어요. 자, 보세요. 오늘 태영이라는 대학 동창한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자, 뭐뭐 한테서, 예, 동창에게서 똑같아요. 예, 누구누구에게서, 예. 태영이라는, 뭐뭐이라는 공부했어요. 그죠? 태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수미라는, 선생님입니다. 예. 이것은 연필이라는 것이에요. 예. 뭐뭐이라는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태영이라는, 태영이는 아마 준석 씨 친구인 것 같아요. 예, 친구예요. 오늘 태영이라는 대학 동창은 꿈러봐. 같이 예, 공부한 사람이에요. 같이 공부한 친구, 동창이라고 합니다. 같이 공부한 친구, 동창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동창. 예, 동창.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해요. 그래서 예, 친구들이 다 동창이 돼요. 예, 동창입니다. 동창이에요. 대학 동창한테서, 대학 동창에게서 청첩장을 연조 받았습니다. 청첩장을 받았어요. 청첩장은, 예,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예, 여러분 이거 보여요? 예, 이게 청첩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얘기를 써요. 우리는 이렇게 결혼합니다.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소개해요. 이름이 누구누구입니다. 그 신랑 이름이 누구입니다. 신부 이름이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언제, 예, 언제 결혼하는지 써야 돼요.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장소, 어디에서 결혼하는지 또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청첩장 보고 언제, 예, 어디에서 결혼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예, 그때, 예, 결혼식 날에 그곳에 축하하러 갑니다. 예, 축하하러 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학 동창한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예, 청첩장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오늘 태영이라는 대학 동창한테서, 네, 크게 따라하세요. 청첩장을 받았어요. 마이클 씨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을걸요. 자, 마이클 씨도 뭐뭐도 꿈의 뜻이죠. 예, 마이클 씨도 한두 번, 예, 한두 번은 뭐예요? 한 번 또는 두 번. 못 하이런. 예,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을걸요. 예, 짝라, 예, 따갑조이, 물론 광, 하이런. 예,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을걸요. 예, 따라해 보세요. 마이클 씨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을걸요. 예,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네, 생각나요. 예, 네, 알아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네, 생각나요. 따라하세요. 네, 생각나요. 지난 가을에, 지난 뭐예요? 예, 지난 가을, 예. 그 다음에, 지난 가을입니다. 지금은, 올해는, 이번 가을입니다. 이번 가을, 또는 내년 가을, 예, 사우나마, 예, 남사오. 지난 가을, 런쩍, 예, 지난 가을에 도봉산에 같이 갔던 사람 말이지요. 예, 따라하세요. 지난 가을에 도봉산에 같이 갔던 사람 말이지요. 예, 도봉산은 서울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예, 서울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도봉산에 같이 갔던 사람, 예, 뭐뭐 했던 사람 할 때 더는 꽈흐의 표현을 했어요. 예, 같이 갔던 사람 말이지요, 말이지요. 콩고 이 의미가 없습니다. 도봉산에 같이 갔던 사람이요, 똑같아요. 이 의미와 종류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이요,
사람 말이지요? 네,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그 친구, 아이, 누구예요? 예, 태영입니다. 예, 그 친구. 예, 그 친구. 그동안 뜨겁게 연애를 하더니, 예, 뭐뭐 더니 공부했어요. 그죠? 어제는 춥더니, 예, 오늘은 따뜻해졌어요. 예, 그동안 뜨겁다 라는 얘기는, 예, 뜨겁다 란 농무의 뜻입니다. 뜨겁게 연애하다 뭐예요? 예, 남자와 여자가, 예, 사귀어요. 예, 친구를 사귀어요. 여자친구를 사귀다, 예, 공부했어요. 그래서, 연애하다입니다. 연애하다. 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남자친구 있어요? 꽁, 이쯔요. 남자친구 있어요? 예, 아니면, 꽁, 이쯔요. 했을 때, 아, 연애해요? 똑같아요. 예, 연애해요? 이 응을 낳고, 응을 이웃지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똑같은 말 있어요. 마침내, 꼬이꿈, 예, 꼬이꿈, 똑같아요. 드디어, 마침내, 결혼을 하나 봐요. 예, 뜨겁게 연애를 하더니, 마침내, 결혼을 하나 봐요. 이런 뜻이에요. 자, 태엽고 따라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 친구, 예, 그동안 뜨겁게 연애를 하더니, 예, 뜨겁게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결혼을 하나 봐요. 예, 태엽고 따라 하세요. 드디어 결혼을 하나 봐요. 예, 드디어, 마침내 똑같아요. 연애 결혼이군요. 자, 연애 결혼, 중매 결혼, 예,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예, 보세요. 연애 결혼이군요. 네, 꽤 오랫동안 사귀어 왔어요. 자, 꽤는 뭐예요? 꽤 오랫동안, ㄷ의 뜻이 있습니다. ㄷ, 꽈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사귀어 왔어요. 사귀어 오다, 만나 왔어요. 똑같아요. 예, 사귀어 왔어요. 만나 왔어요. 예, 꽤 오랫동안 만나 왔어요. 쾅, 뭐, 바낭, 예, 본남, 남남, 만나 왔어요. 쫑, 바울로, 예, 쾅, 바남, 갑조이, 만나 왔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 하세요. 꽤 오랫동안 사귀어 왔어요. 사귀어 왔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한국 사람은 보통 빈틈, 예, 중매 결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자, 많이 한다고 듣다, 예, 응에 노이, 응에 한국, 라, 브라브라브라,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보통 중매 결혼을 많이 한다고 응에 노이조이 들었습니다. 예, 중매 결혼은 뭐예요? 예, 중매 결혼은, 예, 중매자가 있어요. 예, 중매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중매쟁이, 뭐, 중매장이 이렇게 하는데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개시켜줘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예, 비주,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결혼할 사람을 다른 사람이 소개시켜줘요. 소개해줘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예, 중매자이에요. 이 사람이, 중매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예, 소개해줘요. 이 사람이 소개해줘요. 중매자입니다. 중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중매 결혼이에요.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그냥, 뭐, 친구가 소개해요. 친구가 제이티오, 반가이, 헬라 제이티오, 꼰짜이, 헬라 꼰가이. 그러면 연애 결혼입니다. 아니면, 뭐, 회사에서, 예, 꽁띠라, 갑냐오. 회사에서 만났어요. 예, 스스로. 아니면 그냥, 만났어요. 그러면 중매 결혼 아니고, 예, 연애 결혼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은 보통 중매 결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이다, 터다. 예, 그게 사실인가요? 그게 맞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한국 사람은 보통 중매 결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예, 그게 맞아요? 예, 꼬등콤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나이스요. 예, 옛날에는 거의 니웅어이 거의 헌헷 예, 거의 중매로 결혼했지만 옛날에는 거의 중매로 결혼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엄마 아빠 예, 결혼했어요. 중매 결혼했어요. 그래서 중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요. 예, 그다음에 결혼해요. 그래서 중매 결혼 많아요. 나이스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중매로 결혼했지만 뭐뭐로 이거는 예, 수단이나 도구의 예, 조사예요. 그래서 보통은 옛날에는 중매로 결혼했어요. 예. 버스로 학교에 가요. 예, 할 때 로는 예,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예, 응아이스요. 옛날에는 예, 여자 남자가 만날 기회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대학에서 회사에서 예,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연애 결혼을 해요. 맞아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그죠? 저도 가서 축하해 주고 싶은데 자 보세요. 저도 가서 어디에 가요? 결혼식에 가요. 누구 결혼식이에요? 예, 태영이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서 축하해 주고 싶은데 축하해 주고 싶다. 예, 축하해 주고 싶은데 같이 가도 돼요? 예, 같이 가도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요. 떤니엔즈 마이클 씨가 가면 예, 마이클 씨가 가면 태영이가 무척 좋아할 거예요. 예, 태영이가 무척 좋아할 거예요. 예, 무척 좋아할 거예요. 아주 좋아할 거예요. 예, 태영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이런 뜻이에요. 예. 이해가 돼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오늘 재밌는 거 공부하고 있어요. 예,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자,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예,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태영이라는 대학 동창한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마이클 씨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을걸요? 네, 생각나요. 지난 가을에 도봉산에 같이 갔던 사람 말이지요? 맞아요. 그 친구 그동안 뜨겁게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결혼을 하나 봐요. 연애 결혼이군요. 네, 꽤 오랫동안 사귀어 왔어요. 한국 사람은 보통 중매 결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옛날에는 거의 중매로 결혼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해요. 저도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같이 가도 돼요? 그럼요. 마이크 씨가 가면 태영이가 무척 좋아할 거예요. 예, 들었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준석 씨는 누구한테서 청첩장을 받았습니까? 예, 준석 씨는 누구한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예,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준석 씨는 누구한테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태영이라는 대학 동창한테서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아, 예, 태영이라는 대학 동창한테서 받았어요. 예. 그럼 마이크 씨는 태영 씨를 언제 만났어요? 아, 지난 가을에 도봉산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가을에 도봉산에서 만났어요. 아, 그래서 마이크 씨도 아마 태영 씨를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럼 태영 씨는
어떤 결혼을 한다고 해요? 연애 결혼을 해요. 아, 연애 결혼을 해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보통 어떤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는 중매 결혼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다 연애 결혼을 많이 해요. 선생님은 어떤 결혼을 했어요? 선생님은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예. 선생님은 연애 결혼을 했어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 아직도, 예, 요즘에도 중매 결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예,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연애 결혼을 더 많이 해요. 예, 더 많이 해요. 그런데 뭐, 중매 결혼도 하고, 연애 결혼도 하고, 예. 그래서, 베트남도 아마 똑같아요. 그죠? 베트남도 똑같아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기웃지요? 이해했어요? 예, 그럼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자, 단어와 표현 보세요.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입니다. 자, 뭐뭐라는, 예, 뭐뭐라는 이거, 생뜨, 명사인데, 앞에 뭐, 대학 동창이라는, 쓸 수 있어요. 대학 동창이라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대학 동창이라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쓸 수 있어요. 뭐뭐이라는 자잉뜨, 자잉뜨가 옵니다. 자,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장욱진이라는 화가의 전시회에 갔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어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 예, 여기 명사고 명사예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이거 뭐예요? 장소예요. 장소. 예,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바오땅 호치민. 예, 호치민 박물관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호치민 박물관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 주세요. 예. 쓸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장욱진이라는 화가가 예, 화가의 전시회에 갔었어요. 전시회는 예, 찐람. 예. 전시회에 갔었어요. 전시하다. 전시회. 예, 전시회에 갔었어요. 장욱진은 이름이에요. 그죠? 쨍뜨 명사예요. 그래서 장욱진이라는 화가, 화가는 뭐예요? 화씨인? 예, 화가입니다. 장욱진은 한국에서 유명한 화가예요. 유명한 화가예요. 유명합니다. 예,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이 그림이 장욱진 화가의 그림이에요. 예, 장욱진 화가의 그림입니다. 예, 장욱진 화가의 그림이에요. 예, 유명해요. 유명해요. 장욱진이라는 화가의 전시회에 갔었어요. 예, 갔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것은, 예, 책 제목이에요. 예, 책 제목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어요. 예. 소설을 읽고 있어요. 쥐엔. 예, 소설을 읽고 있어요. 뭐뭐이라는 쟁뜨. 예, 뭐뭐이라는 뭐뭐 할 때 여기 앞에 다 예, 명사가 와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예, 그래서 읽고 있어요. 뭐뭐 하고 있어요. 예, 마시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예, 다 공부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예, 단어와 표현 두 번째요. 자,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을걸요? 예, 본문에 나왔어요. 한두 번 뭐예요? 한 번이나 두 번. 그래서 합해서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예, 콩배찐 싹 할 때.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두세 번은, 예, 두 번이나 세 번. 그 다음에, 예, 세 번이나 네 번은 예, 서너 번 합니다. 서너 번.
예, 아니면 사과 같은 거 따와. 예. 사과를 사려고 합니다. 베트남은 보통 예, 목길로 예, 1kg 예, 또는 2kg 주세요. 이렇게 사과를 사요. 근데 한국은 개수로 사요. 그래서 10개 또는 뭐 2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개 주세요 하면은 한 개나 2개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한두 주일 쉬고 싶어요. 서너 달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오겠어요. 한두 시간이면 끝나니까 기다려주세요. 그 일을 하는 데에는 두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예, 네, 어렵지 않아요. 한두 주일 한 뭐예요? 일주일이나 못도원 광 하이도원. 그래서 한두 주일 못 하이도원. 예, 못 하이도원. 베트남에도 있어요. 그죠? 한두 주일 무엇이 쉬고 싶어요. 예, 한두 주일 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쉬고 싶어요? 예, 한두 주일 쉬고 싶어요? 예, 너무 오래예요. 예. 하루 이틀, 예, 하루 이틀 쉬고 싶어요. 예, 하루나 이틀, 모든날 혹 하이나 예, 쉬고 싶어요. 쓸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서너 달 동안 여행을 하고 예, 돌아오겠어요. 서너 달은 뭐예요? 예, 서너 달은 세 달이나 네 달. 달은 뭐예요? 예, 한두 달, 서너 달 쓸 수 있습니다. 예. 서너 달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세요. 한두 시간이면 끝나니까 기다려주세요. 예, 네, 한두 시간. 예, 네, 지금, 한두 시간이면, 보통 한국어 수업이 끝나요? 예, 네, 그러니까, 한두 시간이면, 예, 네, 한국어 수업이 끝나니까, 네, 친구에게 말해요. 기다려주세요. 예, 네, 기다려주세요. 한두 시간이면 비 해조이 송조이 끝나니까 기다려 주세요. 예, 그다음 보세요. 그 일을 하는 데에는 두세 시간이 예, 필요합니다. 예, 두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시간요? 한두 시간? 예, 두세 시간이 예, 두 시간 또는 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두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베트남 호치민에 비행기로 가는 데에는 예,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예,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비행기로 예,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예. 한국어 숙제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하루에 보통, 예, 뭐,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예,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예, 쓸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세 번째입니다. 뭐뭐, 앗, 어떤. 자, 여기 앞에는 뭐예요? 동뜨. 뒤에는, 자잉뜨가 옵니다. 그래서, 만났던, 도봉산에서 만났던 사람 말이지요. 예, 본문에서 나왔어요. 도봉산에서 만나다, 예, 동뜨, 만났던 사람, 자잉뜨, 사람 말이지요. 예, 그럴 때 써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만났던 분을 오늘 또 만났어요. 지난달에 선을 봤던 사람과 계속 만날 생각이에요. 1년 동안 예금했던 돈을 오늘 모두 찾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사귀던 친구와 헤어졌어요. 형이 타던 자전거를 요즘은 내가 학교에 타고 다녀요. 네, 자, 문장을 보세요. 며칠 전에 만났던 사람, 만났던 분. 분은 뭐예요? 예,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릭스 헌. 예. 분인 더, 예,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났던 분을, 분은 뭐예요? 쟁뜨, 예, 만나다 라동뜨.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났던 분을 오늘 또 만났어요. 예, 오늘 또 만났어요.
지난달에 선을 봤던 사람과 계속 만날 생각이에요. 미니테. 그래서 사람과 계속 만날 생각이에요. 계속은 뭐예요? 띠뚝. 계속 만날 생각이에요. 선을 보다 씁니다. 자, 선을 보다. 선을 보다는 선을 보다는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걸 말해요. 결혼하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예쁘게 써볼게요.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요.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걸 선을 보다 합니다. 선을 보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요. 선을 보다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되면 선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선을 봐요. 이번 주에 선을 봐요. 의미가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선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선을 봤던 사람과 계속 만날 생각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자, 1년 동안 예금하다, 저금하다, 비슷해요. 예금하다 어디예요? 은행에, 은행에 예금합니다. 예금했던 돈을 오늘 모두 찾았습니다. 오늘 모두, 럴띠엔 찾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오래 전부터 사귀던 친구와 만나다 비슷해요. 근데 사귀다란 얘기는 친구를 사귀다, 사람을 사귀다 씁니다. 사귀다. 오래 전부터 사귀던 친구와 헤어졌어요. 쯔따이조. 헤어졌어요. 사귀다란 얘기는 보통 남자 여자 사귀다 씁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유. 사귀다 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겨요. 또는 남자면 여자친구를 사겨요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오래전부터 사귀던 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슬퍼요. 이건 슬퍼요. 번람. 슬퍼요. 자, 형이 타던, 그 다음 보세요. 형이 타던 자전거를 요즘은 내가 학교에 타고 다녀요. 형이 타던 자전거를 요즘은 내가 학교에 타고 다녀요. 내가 학교에 타고 다녀요. 학교에 타고 다녀요. 학교에 다녀요. 회사에 다녀요. 씁니다. 그래서 형이 타던 자전거를 요즘은 내가 학교에 타고 다녀요. 비주. 예를 들어서 언니가 입던 옷을 요즘은 제가 입어요. 언니가 입던 옷을 요즘은 제가 입어요. 쓸 수 있어요. 그죠? 언니가 입던 옷을 제가 입어요. 쓸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네 번째입니다. 자, 누구누구를 사귀다 씁니다. 근데 사람을 사귀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유. 남자친구를 사귀다, 여자친구를 사귀다 써요.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들을 쉽게 사귀는 편입니다. 외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보세요. 예문 보세요. 외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친구를 사귀고 싶다. 이건 보통은 만나고 싶다. 근데 만나다는 얘기는 한 번, 두 번 만나다의 의미지만 사귀다란 얘기는 사람을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서로 오랫동안 또는 얼마 동안 사람을 아는 과정이에요. 아는 것을 사귀다 씁니다. 사귀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누구누구와 사귀다. 그 사람과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그 사람과 특히나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과흐죠?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쓸 수 있는데, 자, 이 뜻도 보통은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면 남자친구를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예, 그럴 때 많이 써요, 보통. 예, 그 다음 보세요. 그런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자, 그런 친구와 사귀다, 예, 만나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귀다라는 표현은 만나다 하고 아주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예. 사귀다라는 얘기는 만나다 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친구는 아마 좋지 않은 친구. 예. 좋지 않은 친구와 만나지 말라고 사귀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아어 오다. 예, 뭐뭐 아어 오다는 얘기는 예, 기간, 시간, 지속 또는 계속을 나타내요. 예, 그러니까 기간이나 시간이 예, 얼마 동안 띠뚝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쳐 왔어요. 뜨 못는 진짠 찐발. 1997년부터 한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뜨 못는 진짠 찐발이 된 라홈날 오늘까지 쫑바울로와 쾅 예 말남조 예 그렇게 기간이 예, 얼마 동안 띠뚝띠뚝 계속 해오는 것이 뭐뭐 해오다 뭐뭐 해가다 쓸 수 있어요. 예문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10년 동안 사귀어 왔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2년 동안 한국 역사책을 써오고 계세요. 앞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 두 젊은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뭐뭐 해 오다, 뭐뭐 해 가다는 얘기는 예 어떤 기간 동안 띠뚝 예 진행되다는 뜻이에요. 행동이 끝나지 않고 띠뚝 계속 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해 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까지 쭉 예 띠뚝 예, 해 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10년 동안 사귀어 왔어요. 10년 동안 띠뚝 계속 만나왔어요. 사귀어 왔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김 교수님께서는 2년 동안 한국 역사책을 띠뚝, 람바이탑 맞아요? 아니고, 스달라빗. 예, 한국 역사책, 역사는 뭐예요? 릭스. 한국 역사책을 써오고 있습니다. 써오고 계세요. 써오고 있다. 똑같아요. 써오고 계세요. 릭스 헌. 예, 이런, 똔띠. 종종의 표시예요. 자, 앞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더 발전해 가다. 예, 앞으로 띠뚝. 예, 계속 발전해 갈 거예요. 베트남의 경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갈 거예요. 맞아요? 베트남의 경제가 계속 발전해 갈 거예요. 둠요 떤니엔지 맞아요. 그죠? 자, 그다음 보세요. 이 두 젊은이가 젊은 사람을 말해요. 이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두 젊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결혼식에서 예, 사람들이 예, 주례가 말할 수 있어요. 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라달라 희봉. 희봉 늦해. 예,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여섯 번째입니다. 자, 다 뭐뭐해 가다. 다는 얘기는 뭐예요? 헌해다. 거의 이 뜻입니다. 거의 다 와 가요. 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 가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예문을 들어보세요. 밥이 다 되어 가요.
밥이 거의 다 되었어요. 숙제가 다 끝나가요. 숙제를 거의 다 했어요. 그 책을 다 읽어가요. 그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예, 똑같아요. 밥이 다 되었습니다. 밥이 다 되어가요. 밥이 거의 다 되었어요. 똑같아요. 자, 숙제가 다 끝나가요. 숙제를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예, 거의 다 끝내가요. 똑같아요. 뭐뭐 해가요. 그 책을 다 읽어가요. 그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예, 헌, 했죠. 예,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넘어갈게요. 자, 연습은 우리 책에 있어요. 183쪽에 있습니다. 자, 183쪽. 예, 권 싹, 183쪽에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언어교육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뭐뭐이라는 곳. 예, 쟁뜨, 쟁뜨. 예, 뭐뭐이라는 언어교육원 쟁뜨. 자, 뭐뭐 곳 쟁뜨는 어떤 곳이에요? 언어교육원, 언어는 뭐예요? 예. 뭐, 예, 언어입니다. 언어. 띵아, 띵파바. 띵파브라 불어. 띵항은 한국어. 언어예요. 예. 언어교육원, 언어교육라. 교육은 뭐예요? 자, 자우죽. 언어교육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런데, 자, 선생님이 예문을 같이 읽어볼 테니까, 예, 여러분들이, 183쪽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청와대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대통령이 사는 곳이에요. 송편이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추석날 먹는 떡이에요.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공연하는 곳이에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늘의 별따기 공부했어요. 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뜻이에요. 청와대, 이것이 청와대입니다. 한국의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똥통이 사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은 뭐예요? 미국. 백악관이 있죠. 예. 그리고 베트남에는 하노이에 주석궁이 있습니다. 주석궁. 그죠? 쭈티가. 예. 주석궁은, 베트남의 주석이 사는 곳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지난 여름에 갔던 산이 어디지요? 뭐뭐 했던, 예, 갔던, 과거의 표현이에요. 지난 여름에 갔던 산이 어디예요? 어디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악산이에요. 예. 예문을 선생님 볼 테니까 똑같이 확인해 보세요. 점심 때 먹었던 음식이 무엇이지요? 떡국이에요. 어제 만났던 사람이 누구지요?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작년에 많이 팔렸던 책이 무엇이지요? 이 책이에요. 작년에 유행하던 옷이 어떤 것이지요? 이 옷이에요. 자, 보세요. 자, 뭐뭐 했던, 먹었던 음식.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먹었던 음식이 무엇이죠? 떡국이에요. 떡국은 한국에, 예, 언제 보통 먹어요? 설날, 안때다. 예, 설날에 먹어요. 자, 어제 만났던 사람은,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작년에 많이 팔렸던 책은 뭐예요? 예, 이 책이에요. 예, 유행하던 옷. 유한, 예. 유행하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지난주부터 시험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부터 시험 준비를 했어요. 뜨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시험 준비를 해왔어요. 이 의미는 뭐예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띠뚝 계속 시험 준비를 해왔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죠? 자, 행동이 띠뚝. 예, 띠뚝, 띠뚝. 행동, 라츠, 깨뚝.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예문을 보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그 회사는 20년 동안 작은 자동차만 만들었어요. 그 회사는 20년 동안 작은 자동차만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해 왔어요. 5년이 넘도록 외국에서 살았어요. 5년이 넘도록 외국에서 살아왔어요. 의미는 거의 똑같아요. 의미가 두 문장의 의미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회사는 20년 동안 작은 자동차만 만들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만들어 왔어요. 얼마 동안? 예, 20년 동안 작은 자동차만 만들어 왔어요. 예,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쳐 왔어요. 한국어를 가르쳐 왔어요. 1997년부터 한국어를 가르쳐 왔어요.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왔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은 베트남에서 살았어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베트남에서 살았어요. 예, 선생님은 3년 동안 베트남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살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뭐뭐 해 오다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띠뚝, 예, 행동 띠뚝, 쓰였겠뚝 끝나지 않은 것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해 오고 있어요. 된 버이죠. 지금까지.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네 번째예요. 자, 밥을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어가요. 뜻이 똑같아요. 예, 보세요. 숙제 다 끝냈어요. 거의 다 끝내가요. 식사 준비 다 되었어요. 거의 다 되어가요. 맡은 일은 다 했어요. 거의 다 해가요. 빌려온 비디오는 다 봤어요. 거의 다 봐가요. 예, 의미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숙제 다 끝냈어요. 하고 이건 허이 질문하는 거고 가인에 잘라 대답하는 거예요. 숙제 다 끝냈어요. 거의 다 끝내가요. 거의 다 했어요. 예, 거의 다 했어요. 예, 조금만 있으면 끝나요. 이런 뜻이에요. 식사 준비 다 되었어요. 거의 다 되어가요. 예, 5쯧.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맡은 일을 다 했어요. 거의 다 해가요. 예, 조금 있으면 깨뚝 끝나요. 송조에 끝나요. 이런 뜻이에요. 빌리온 비디오 다 봤어요? 거의 다 봐가요. 예, 이 친구 뭐예요? 아마 예, 숙제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자, 뭐뭐 어떤 어떤에 써서 문장을 만드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이 가방은 지난 주말에 백화점에서 샀던 거예요. 이 옷은 언니가 결혼식 때 입었던 또는 입던 옷인데 나도 입을 생각이에요. 예, 입던보다 입었던 더 좋아요. 예,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인데 나도 입을 생각이에요. 이 구두는 새로 산 게 아니고 형이 신던 신발이에요. 신던 거예요. 내가 마시던 커피가 어디 있지? 누가 마셔버렸나 봐. 이 마시던은 뭐예요? 이 마시던은 행동이 쫑바로 얼마 동안 띠뚝 지속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시던 커피가 어디 있지? 마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환또한 마시지 않았어요. 못쭛 조금만 마셨습니다. 그래서 마시던 커피 쓸 수 있어요. 나는 지난달에 선 봤던 사람이 마음에 든다. 세탁기를 새 걸로 타이도이 바꿨다. 그동안 쓰던 것이 고장 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쓰다, 써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써왔습니다. 그런데 고장 났어요. 어제 만났던 사람을 학교에서 또 만났다. 이 노래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노래예요.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많이 듣던
그건 뭐예요? 한번 들은 거 아니에요. 예, 몰, 하, 물론 바이, 하이런 콩파이 느테 라 남런 하일라 못잠런 자 느테 나일라 듣던입니다. 자, 이 사진은 방학 때 여행 가서 찍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풍, 예, 괜찮았던 선풍기가 고장났어요. 꽈다! 선풍기가 고장났어요.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다음을 보고 묻는 말에 답하세요. 자, 이거 모시는 말씀입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요? 자, 186쪽에 나와 있습니다. 186쪽 나와 있어요. 자, 쌤, 책을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예, 청첩장이라고 합니다. 청첩장, 결혼할 때, 예, 초대하는 글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결혼식이에요? 준호와 윤정이의 결혼식이에요. 자, 언제 결혼식을 합니까? 언제 키나우 결혼식을 합니까? 예, 언제예요? 10월? 예. 31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10월 31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거 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투어 외워오세요. 외우세요. 본문은 외우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